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입니다. 일단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굉장히 길고요. 45분 정도 되는 길이고, 소위 말해서 3대, 뭐 4대 이런 바이올린 협주곡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레퍼토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인데, 마냥 바이올린 솔로만 아름다운 선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, 오케스트라 파트에서 대체적으로 주된 선율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솔로는 이 솔로를 하고 있는 그 파트를 좀 반주를 해주거나, 이제 위에서 좀 꾸며주는 그런 오르나멘테이션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런 것들이 다른 작곡가들의 협주곡이랑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열정이 리허설 하는 도중에도 항상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. 가장 큰 특징은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거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나 리허설이 끝나고 나서 열화와 같은 이제 환호성을 항상 보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즐기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그 악기를 취미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력 향상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10월 19일에 있을 서울시민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질문이 뭐였는지 까먹었어요. 그냥.